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인포메이션 시어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다음과 같은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블 X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블 X라는 건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그죠?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블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파이나잇 하거나 또는 이제 카운터블리 인피니트 할때 우리는 그러한 랜덤 배려블을 디스크리트한 랜덤 배려블이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뭐 여기 나와 있는 랜덤 배려블 X가 뭐 주사위와 같이 뭐주1 2 3 4 5 6 중에서 하나의 값을 가진다거나 그런 유한한 값을 가진다거나 또는 뭐이 X가 자연수로 중에서 값을 하나 가진다거나 즉 카운터블리 인피니트한 값을 가지거나 그럴 때 우리는 그러한 랜덤 배려블 X를 디스크리트한 랜덤 배려블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정보량이라고 한번 이제 말이 나오는데요. 정보량, 즉 이제 뭐 amount of information 또는 이제 우리에게 뭐 놀라움의 정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정보량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그런 정보량을 우리가 hx라고 할게요. 자, 그런 정보량을 hx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때그 만약에 이제 항상 100점 맞는 친구가 100점을 맞는 것과 99점을 맞는 것을 보는 것은 좀 다른 정보량이겠죠. 그죠? 즉,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낮은데, 우리가 이제 그 사건을 관측했다고 하면은, 정보량이 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보량이라는 것은 이제 놀라움의 정도로 우리가 또 해석을 할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까닭에 우리의 정보량은 일단은 뭔가 좀 확률과 일단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확률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인디펜던트한 랜덤 배려블 X랑 이제 Y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인디펜던트라고 하면은 결국엔 이렇게 두 개가 쪼개질 수 있는 형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랬을 때 정보량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만약에 독립이다. 두 이제 좀 랜덤 배려블의 이제 정보량이 독립이다. 두 랜덤 배려블 독립이다. 그러면은 두 랜덤 배려블의 좀 정보량은 우리가 각각 좀 더해주면 되겠죠. 놀라움의 정도는 각각 독립적으로 일어난 거니까. 그죠? 지금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 사건에 대한 놀라움의 정도, 또요 사건에 대한 놀라움의 정도를 우리가 더해주면은 그두 사건에 대한 놀라움의 정도를 할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독립일 때. 이러한 이제 1번하고 2번을 다 만족하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즉, 두 개를 다 만족하는 거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마이너스 로그 형태가 될 겁니다. 일단은, 자, 로그 형태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정보량이, 그죠? 만약에 독립이라고 하면은 뭐 로그에 뭐 p의 x, y인데 만약에 이제 뭐 독립이다. 쪼개질 수 있다. 그럼 px, py가 요게는 되는 거고. 그러면은 로그 px 더하기 로그 py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두 가지의 정보량을 더해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독립인 거에 대해서는. 그죠. 두 번째 식이 만족합니다. 로그의 존재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는 왜 있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확률이 적은 게 일어나면은 놀랍다는 거죠. 그죠. 확률이 적은 게 일어나면. 맨날 100점 맞던 친구가 99점 맞으면 놀라운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px의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얘를 우리는 이제 hx, 정보량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얘를 또 다른 말로는 뭐 self information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여기서 뭐 이는 사실은 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자, 일단은 미치 이인, 요런 정보량을 우리가 특히 뭐 bit라고도 부릅니다. bit라고도 부르고요. 근데 여기서 결국엔 bit 변환을 통하면은 결국엔 이제 우리가 리스케일을 해주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미치라는 거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꼭 이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치 이일대를 일단은 한번 볼게요. 미치 일단 이일대는. 자, 요거에 이제 정보량의 기대값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정보량의 기대값. 기대값이라는 건 여러분, 요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만약에 기대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뭐, 스크린 할 때는 xpx, x 곱하기 px로 우리가 보통 구하죠. 랜덤 배리어블 x에 대한 기대값은.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 랜덤 배리어블 gx에 대한 뭐 gx라는 건 x를 트랜스포메이션 했다는 거죠. x제곱일 수도 있고 x3승일 수도 있고 그거를 우리가 구할 때는 이제 gx 곱하기 px 하지 않습니까? 얘가 이제 우리의 기대값의 정의죠.
그게 지금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즉, 요 hx가 여기 gx를 들어간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로그 2의 x 곱하기 px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정보량의 기대값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라지 hx라고 하겠습니다. 얘를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부릅니다. 정보량의 기대값. amount of information의 expectation을 우리가 엔트로피 또는 샤넌 엔트로피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잠깐 이제 한 가지 뭐 짚고 넘어가면은 이제 요거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자요 기대값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그러면 x가 사실은 뭐 0을 가질 수도 있겠죠 생각해 보시면 그죠? x가 0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요런 거는 어떻게 구하냐 실제로 x가 0일 때 우리가 얼마로 할 것이냐 실제로 얘를 한번 계산해 보면은 얘를 여러분 뭐 얘는 이제 0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그거는 여러분 뭐 p lnp는 이제 여러분이 뭐 p분의 1에 1분의 lnp로 할수 있겠죠. 그죠? 네. 그다음에 p가 이제 여러분 여기서 뭐 p가 만약에 뭐0 플러스로 가까워진다. 그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값을 요거를 로피탈의 정리를 써가지고 각각을 미분해가지고 p 자리에 0을 넣어주면은 우리가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까닭에 요런 값이 0이 된다는 건 우리는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x가 0이 들어갔을 때 얘를 우리가 편의상 0이라고 정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한다는 것을 여기 노트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실제로 여기 x가 로그 여기 0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그때는 여기 앞에 0이 있으니까 0 곱해지는 건 우리가 0이라고 생각한다. 또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엔트로피를 한번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얘가 2분의 1, 얘가 4분의 1 이렇게 뭐 나온다고 합니다. 자,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자, 각각의 확률값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엔트로피는.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대로 여러분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px 2분의 1, 로그 2의 2분의 1, 마이너스 1. 그죠? 그대로 계산해주면 2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만약에 여기 이제 r점 v점이라고 하면 이제 랜덤 배리어블이라는 겁니다. 랜덤 배리어블. 자, 그랬을 때 이제 x가 만약에 8개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자, 여기서 A, B, C, D, E, F, G, H처럼 이제 똑같은 거죠. 근데 이번에는 또 동일하게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얘가 나올 확률 2분의 1, 얘가 나올 확률 4분의 1, 얘가 나올 확률 8분의 1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거의 합이 1이 됐죠. 자, 이번에는 다 동일하게 8분의 1씩 된다는 겁니다. 그때 엔트로피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에 이제 px 로그 2에 px. 근데 그게 몇개 있습니까? 8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이 되겠죠.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앞에서 우리가 봤던 랜덤 베리어블 같은 경우는 이제 확률이 좀 달랐죠. 균일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엔트로피 얼마다? 2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근데 균일했을 때는 얼마 나왔어요? 3이 나왔죠. 자, 그러면 우리는 non uniform. 이런 디스크리트한 상황에서 유니폼하지 않을 때좀더 낮은 엔트로피를, 좀더 작은 엔트로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자,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지금 균일하게 우리가 갔을 때 3,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균일하게 가지 않았을 때 이제 2가 나왔다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A, B, C, D, E, F, G, H라는 거를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0 또는 1로 표현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A를 0, B를 10, C를 110, D를 1110, 1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즉, A, B, C, D, E, F, G, H라는 8개를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1, 0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평균적인 길이가 얼마나 되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 A가 나올 확률 2분의 1인데 2분의 1은 지금 길이가 얼마입니까? 1개. 그 다음에
B는 4분의 1인데 길이가 몇 개입니까? 두 개.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제 2가 나온다는 겁니다. 즉, 평균적으로 이제 두 개의 길이로 우리는 이제 2비트로 우리는 전달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뭐 혹자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교수님, A를 0, B를 10, C를 110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A를 0. 그죠? 그러니까 A를 0, B를 10, C를 01. 길을 11 이렇게 하면 더 짧은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요거는 딱 단순히 우리가 A, B, C, D 이것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걸로의 조합으로도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가 0110이라고 이렇게 0110을 전달한다고 하면은 0110이 이제 01과 자 0110이 자0 그다음에 11 0인지 즉0 A죠. 11은 A, B, C, D, D죠. 0이면 A죠. A, D, A인지 또는 01과 10으로 이루어진 건지 즉 C, B인 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모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피하면서 우리가 전달해 주기 위한 최소의 길이가 지금 여기 전달해 주기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전달하게 되면은 그때는 길이가 이제 우리가 2비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2비트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앞에서 봤던 엔트로피.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는 이제 이런 우리가 실제로 이런 이제 문자를 우리가 바이너리 값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트 수의 로어 바운드를 엔트로피가 표현해 줍니다. 그럼 얘는 이제 얘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죠. 아시겠죠? 로어 바운드다. 라고 여러분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이제 엔트로피에 대해서 좀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트로피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잡힌다고 되어 있었죠. 이렇게 잡힌다고 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엔트로피가 그러면은 언제 과연 뭐 최소가 되고 아, 죄송합니다. 이런 엔트로피가 이제 최소값이 얼마고 최대값이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나와 있는 px가 이제 확률이니까 0에서 1 사이라는 걸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자체, 이 엔트로피 자체는 우리가 0 이상이라는 걸또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엔트로피는 0 이상이고, 그럼 언제 0이 되냐? 자, 이 px 중에서 자,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라고 하면, 자, 1이 되면 로그 1이 되니까 0이 되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00이라 다른 것들은 이제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0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엔트로피가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엔트로피가 최소가 되는 건 알았어요. 그럼 엔트로피가 최대가 되는 건 언제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라그랑지 메소드를 쓰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네, 라그랑지 메소드를 쓰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우리가 결국 얘의 최대값을 찾는 거예요. 얘가 언제 최대가 되냐?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그냥 미분하지 않았습니까? px로 미분합니다. 그죠? px 미분해서 0 되는 걸 찾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제약이 있는 거죠. px가 그냥 px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냥 px가 아니라 이제 더했을 때 그냥 px가 아니라 더했을 때 1이 돼야 되는 거죠. 확률이니까. 그죠? 얘가 1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제약이 걸려 있어야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라그랑시 메소드를 써서 요렇게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텀이 하나 붙어요. 요렇게. 자, 라그랑시 메소드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 자, 우리가 만약에 요거를 맥시마이즈하고 싶다. 근데 이제 제약이 있는 거예요. 컨스트레인이 걸려 있는 겁니다. 얘는 0이라는 거죠. 즉, 만약에 여기서는 이제 요 빼기 1이 요 빼기 1이 여기 gxy가 요게 되는 거죠. 얘가 0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얘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 f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람다 gxy 얘를 우리가 이제 라그랑지 펑션으로 하나 잡습니다. 그다음에 얘를 여기서는 변수가 지금 x도 있고 y도 있었죠. 원래 그죠? 그래서 그거를 x에 대해서도 미분한 거 0, y에 대해서 미분한 거 0, 람다에 대해서 미분한 걸 0으로 우리가 풀면은 이 제약을 만족하는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똑같아요. 똑같이 하면 되는데, 여기 fxy가 얘인 것뿐인 거고, gxy가 요거인 것뿐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즉, y가 그냥 없다. x만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한다? x랑 람다에 대해서만 우리가 미분 값을 취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결국, 여기서 x는 여기서는 px입니다. px. 이걸 최대로 만든 px를 찾고 싶은 거니까. 자, 그럼 px로 미분합니다. 그럼 요거 나오겠죠. 그러면 람다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요거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px는 exponential에 마이너스 1 더하기 람다라는 걸알수 있게 됐죠. 근데 이거 다 서메이션하면 1 되지 않습니까? 다 서메이션하면 1. 다 서메이션하면 1이 돼야 됩니다. 자, 그 까닭에 우리는 PXI가 요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M분이. 여기서 M이라는 거는 결국에 뭔가요? 자, 여기서 PXI, 자, 여기 M이라는 건 XI가, 즉, X가 가질 수 있는 값입니다. 우리가 만약 주사위를 던진다.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 2, 3, 4, 5, 6, 6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M이 6이 된다는 겁니다. 6분의 1. 즉, 뭐,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X1도 n분의 1, X2도 n분의 1, X3도 n분의 1입니다. 다 균일한 거예요. 다 균일한 거. 즉, 유니폼일 때, 자, 지금 디스크리트한 상황입니다. 디스크리트한 상황. 디스크리트한 상황일 때는 유니폼일 때 가장 이제 엔트로피가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방금 살펴본 거고, 그때 엔트로피 값은 로그 m이라는 겁니다. 얘를 이제 넣어서 n분의 1, 로그 n분의 1 계산하면은 얘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제 얘가 최대인지, 얘가 최소인지 알려면 뭐 세컨 디리베이티브까지 봐야겠죠. 네, 그러면 이제 두번 미분합니다. 두번 미분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즉 이제 음수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얘가 뭐 이렇게 생긴 형태, 얘가 아니라 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 거죠. 특정 구간에서는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엔트로피 를 한번 정리해보고, 엔트로피의 최소값과, 디스크리트한 상황에서 엔트로피의 최소값과 최저값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